자, 이번 시간은 18페이지 14번 철골 구조 전반. 철골을 강구조라고도 합니다. 자, 철골 구조의 단점은 내화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화 피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4번에 부재가 3장 가늘고 길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철골 구조의 장점은 이런 것이죠. 장점은 인성이 좋죠. 인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연성도 좋죠. 연성도 좋고, 그다음에 이거죠. 소성 변형 능력이 큽니다. 소성 변형 능력이 큰 것이 자, 특징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프렌즈가 힘 모멘트에 저항한다 했죠. 그리고 웨버가 전단력에 저항하는데, 그래서 이제 프렌즈의 힘, 웨버가 전단력 저항, 전단력이 크면 웨버가 자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대준다? 스티퍼너입니다. 작년에 이제 스티퍼너 가지고 낸 것이고요. 그전에는 그 앞에 프렌즈 웨버 가지고 장난쳐서 냈고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브 플레이트는 프렌즈 뭐다? 힘 보강 목적으로 더 띄워주는 판이 뭐다? 커브 플레이트. 뭐, 더 판이라고 해요. 더 판. 그래서 이거는 명심해 둘 것이 얘는 최대 몇 장? 4장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면적은 프렌즈 단면적의 72% 이하로 설계해주고, 그다음에 6번에 전단 연결재가 뭐라 했어요?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재가 시어 커넥터라고 했습니다.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재입니다. 그래서 얘는 합성보를 기억하라 했어요. 합성보. 그래서 콘크리트 슬래버 철골의 프렌즈를 일체화해 사용하는 철물을 전단 연결재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데크 플레이트는 우리가 골 모양의 홈을 가진 철판재로서 바닥 슬랩의 급부짐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데크 플레이트가 7번의 데크 플레이트가 단순히 급부짐용으로 설계됐느냐, 구조용으로 설계됐냐에 따라서 데크 플레이트는 틀려져요. 그러면 급부짐용으로 설계가 되면 이거는 내화 피복을 안 해도 돼요. 내화 피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구조용으로 설계되면 이거는 내화 피복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구조용으로 설계가 됐다는 것은 데크 플레이트가 힘을 받도록 설계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화 피복이 필요하고, 단순히 거푸집용으로 설계되면 얘가 파괴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턴버클은 인장재를 조이는 기구라 이렇게 줄을 잡아당겨서 그것이 턴버클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에서는 항상 이걸 기억하라겠죠. 센 놈이 다 부담한다겠죠. 용접 접합이 있고, 그리고 고력 볼트, 그리고 리벳은 동격이라 했죠. 리벳 접합하고는 볼트가 가장 약하다 했어요. 그래서 고력 볼트하고 리벳은 동격으로 간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자 적어 있었습니다.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용접했을 때는 뭐다? 각각이라 했죠. 그런데 이 경우이죠. 그냥 고력 볼트하고 용접하면 누가? 용접이 다 부담을 한다 했습니다. 항상 알아두시고. 그리고 허니콤보는 외부에 구멍이 있다 했어요. 외부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 설비 배관하기 유리하다 했죠. 그래서 층높이를 낮출 수 있는 보가 무슨 보다? 허니콤보예요. 하이브리드 보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 보는 외부는 저강도 일반 강도 강제 쓰고, 프렌즈를 고강도 강제를 쓴게 뭐다? 하이브리드다. 그래서 차도 하이브리드는 두 개가 합쳐져야지 하이브리드라 했죠.
항상 그걸 기억하시면 돼. 하이브리드는. 그리고 강간 구조가 파이프형 구조를 강간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폐쇄형 단면으로 강도의 방향성 있다 없다? 없습니다.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얼 접합염이 복잡하고 절단 가공이 어려운 것이 단점에 속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15번 지붕공사. 지붕공사에서는 올해 뭐 종합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종합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요 봅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물매는 수평 거리에 대한 수직 높이로 나타내는데 이때 45도 경사 물매를 대물매라고 해요. 그 반면에 45도 넘는 것을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기물매는 모임 지붕에서 생긴다겠죠? 추녀 있는 데 같이 사방 물매가 모이는 모서려진 부분에 경사 물매를 무슨 물매? 기물매라고 해서 그러면 이 기물매는 평물매보다 완만한 경사가 된다겠죠?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붕 면적이 클수록은 극경사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붕 재료의 한계가 크게 클수록마다 완만한 경사로 갑니다.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재료의 크기하고 지붕 면적하고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나 눈이 많으면 당연히 극경사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6번에 지붕 경사는 결기는 설계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50분의 1로 알았겠죠. 그래서 평익기 금속 지붕은 2분의 1이고 나머지 금속은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와 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이 얼마? 3분의 1. 그리고 길게 쓰면 얼마다? 50분의 1이 된다.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지붕은 경사도가 얼마? 6분의 1 이하인 짐을 평지붕이라고 했죠. 극경사 지붕은 4분의 3 이상 되는 걸 극경사라고 했고요. 완경사는 6분의 1에서 4분의 1 미만이고 일반경사 지붕이 4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을 일반경사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처마홈통, 뭐 처마홈통에서 꼭 알아둘 거는 3번에 신축이염은 몇 메다? 15메다마다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신축이염사의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1번의 처마홈통과 2번의 선홈통을 연결해 주는 홈통을 무슨 홈통이라 했겠죠? 무슨 홈통? 무슨 홈통? 깔때기. 깔때기. 목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목. 깔때기 홈통이라고 했죠. 깔때기 홈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홈통은 최장 3,000mm 이하로, 3m 이하로 제작해주고, 선홈통은 벽면과 이격거리 최소 30m 이상 이격시켜야 돼요. 자, 이것이 벽에 밀착이 돼 있으면 소음을 전달한다 했죠. 이격시켜주시고, 그리고 3번에 선홈통 하단부 배수구는 45도경 그물 바깥쪽으로 해야 돼. 안쪽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도 소변 볼때 바깥쪽으로 쏘죠. 나는 안쪽으로 쏘시면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장식홈통은 자 이거 장식홈통 이거죠. 유수 흐름의 방향 전환이나 넘처럼 방지나 장식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사람 저를 보면 뭐가 장식홈통 하겠어요? 넥타이. 이게 처마홈통, 깔때기, 장식, 선홈통이라 했죠. 소변 쏠때 바꿔서 쏘죠. 너무나 비슷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봐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기에서 좀 떨어져야죠. 변기 딱 붙어가 놓을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장식홈통 1번을 기억해요. 접합은 10mm 내외 금을 적기가 원칙이고 작은 것은 뭐다? 납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창은 꼬지홈통의 조진 못으로 조지고 납땜해서 선홈통이 얼마 이상? 60mm 이상 꽂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20페이지 16번 방수공사. 자, 방수공사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가고 한 문제는 뭘로 간다? 개별 문제로 갑니다. 올해도. 올해도 한 문제는 종합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종합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먼저 자, 워킹 조인트는 무브먼트가 움직임이 큰 조인트가 워킹 조인트고 이면 접착이라겠죠? 줄눈의 충전 실링제 구성제와 마주 보는 두 면만 접착 생성대가 뭐다? 이면 접착, 워킹 조인트라겠죠? 자, 이게 개념이라겠죠? 이렇게 두 부재가 이렇게 마주 볼 때, 이 바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바탕은 접착을 시키지 않고, 어디만? 이면. 이면하고 이면만 접착한 게 뭐다? 이면. 워킹 조인트라고 했습니다. 워킹 조인트. 그러면 노워킹 조인트가 무브먼트 생기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워킹은 몇 가지? 요 바탕까지. 그러면 요까지 다 하면 무엇이다? 워킹 노워킹 조인트. 3면 접착이고. 요건 접착 안 시키면 뭐다? 워킹 이면입니다. 그럼 워킹은 이면, 노워킹은 3면.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3면제 줄눈 충전된 실링제 구성제에 마주 보는 두 면과 줄눈 바닥 3면이 접착된 상태를 우리가 3면 접착 노워킹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업제 본드 브레이크 마스킹 테이프는 정확히 알아두라겠습니다. 그래서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가 이면 접착 줄눈 구조 워킹 조인트를 만들기 사용한다겠죠? 근데 백업제는 줄눈 깊이를 소정이 줄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재료가 뭐다? 백업제였고,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는 뭐다? 본드 브레이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 자, 바탕재 오염 방지와 줄눈선을 깨끗하게 해서 붙이는 테이프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8번, 복합음 방수층은 시트계하고 뭐다? 토막계야. 꼭 체크. 무슨 게? 시트계하고 시트가 나와야 돼. 시트 단어가. 시트하고 도마. 이것이 복합입니다.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돼요. 항상 무슨 단어? 시트하고 도마. 그리고 방수 바탕은 오목모순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만 삼각으로 하겠죠. 아스팔트가 다층 여러 겹으로 공사된다 했겠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공사해야지 공사가 된다 했습니다. 기타 이외의 방수는 뭐다? 직각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볼록 모서리는 각 없이 완만한 면칠에 하락했습니다. 모두. 그리고 10번에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구들은 함수율이 몇 프로? 10% 이하고 수변 상태를 할 때는 몇 프로? 30%. 그러면 수변 상태가 누구라 했겠습니까? 시멘트 계열,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자, 12번에 드레인은 우리가 RC는 철근 콘크리트라 했죠? PC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미리 고정시켜 콘크리트 매립이 원칙입니다.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드레인은 몇개 이상? 2개 이상 설치를 하고 규정 없으면 14번에 몇 메다? 6m 간격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매와 배수 해놨죠? 자, 그래서 여기 주의할 것은 방수층을 콘크리트나 보호 누름을 할 때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이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1번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아스팔트 방수예요.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하고 그런데 2번에 자, 방수층을 갖다 마감을 보호도료로 마감을 하는 경우 있죠. 2번에 해당되는 게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입니다.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가 2번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물매를 막 5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21번.
21페이지 17번 방수공법. 자, 아스팔트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프라이머가 접착력,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뭘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프라이머는 우리가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얘가 20회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머 단독으로 냈으니까 아스팔트 방수가 작년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종합 문제 지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두고, 그래서 건조 시간은 몇 시간이어야 된다? 8시간이어야 됩니다. 프라이머는. 그래서 1일, 자, 우리 저거네요. 노동법 1일 근무 시간이네. 그래서 프라이머도 몇 시간만 근무한다? 8시간만 근무합니다. 건조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층에서 시공수 보행용 전면 접착은 1층만 아스팔트 프라이머 알았겠죠? 0.4kg 도포하고 2, 4, 6, 8, 10은 아스팔트잖아요. 근데 3, 5, 7, 9를 갖다가 방수지 넣었죠. 그럼 3층만 아스팔트 펠트고 5, 7, 9 홀수층이 뭐다? 루핑을 넣은 거예요. 두꺼운 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스팔트 10층 방수인데 이걸 4겹 방수라고도 합니다. 몇 겹? 4겹. 여러 겹인데 몇겹 됐다? 4겹이 된 거예요. 4겹이라고 합니다. 이걸 4겹 방수라고 합니다. 4겹. 자, 그리고 루핑 붙일 때는, 자, 1번에 볼록 오목목에서 일반 평면부 붙이기 전 앞서서 미리 덧붙임이 돼야 된다 했죠. 항상 이것만 주의하라 했어요. 시트 방수에서 합성 수지개 있죠. 합성 수지개만 슈퍼맨 기억하라 했잖아요. 슈퍼맨이 타이저 위에 팬티를 입은 놈이다. 이걸 기억해서 합성 수지개만 일반부 시트 붙인 후에 보강한다 했죠. 나머지는 붙이기 전, 붙이기 앞서서 미리 하락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일반 평면부 루핑 붙임은 흘러붙임 원칙이네. 흘러붙임은 앞에서 저겁니다. 국자로 프라이머 있죠? 이렇게 흘러, 이렇게 뿌리면서 뒤에서 이제 두루마리 제품을 내가 이렇게 붙였거든. 그게 흘러붙임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겹침은 기본 뭐다? 100mm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루핑은 원칙으로 물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부착하면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부착할 때는 몇 미터 겹침이 150mm예요.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4번에, 자, 직결림 루핑을 평면부와 뭐다? 별도로 붙이는 경우, 체크해. 별도입니다. 별도로 부착할 때는 평면 루핑 붙이고 나서 그 위에 뭐다? 150mm 겹치는다. 그러면, 자, 어쩔 수 없이 별도가 나오면 몇 미리? 150mm. 이 규정이 안 나오면 얼마? 100mm 겹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얘는 바탕 수변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탕면 깨끗이 청소하고 평탄, 모르타르 부진을 거칠게 합니다. 평화롭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거칠게 하면 돼요. 그리고, 3번 보시면, 마지막에 뭐다? 방수 모터라 막 보호층 역할, 별도로 보호 마감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체크합니다. 해놨죠? 방수층 시공 순서가 제일 먼저 만다?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예요. 그럼 이 물청소 하면서 수변 상태 만들어주는 거예요. 30%. 그리고, 시멘트 풀하고, 그 다음에 방수액 침투하고, 시멘트 풀하고, 방수 모르타르 마감 끝나는 게. 그래서 얘는 별도의 보호 누름 마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방수 면적이 크면 신축 줄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제발 시멘트 액체 방수는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닙니다. 그 멤브레인 방수는 아스팔트 단어나 시트나 도막이란 단어가 들어간 뭐다? 멤브레인 방수가 된다겠죠? 아스팔트, 시트, 도막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멤브레인 방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6번에 모체 균열이 생기면 아스바 치명상이 있게 되므로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런가? 얘는 시멘트 액방은 바탕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항성이 적죠? 바탕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적어요.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래서 구조체가 균열감, 모체가 균열감, 방수층도 균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시멘트 액방은 신축성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신축성이 없잖아. 제발 또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또 신축성이 있다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시멘트 계열 방수는요. 건조한 데 써요? 습한 데 써요? 습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욕실 습하죠. 와, 막 옥상에 햇볕이 쨍쨍하고 막 이런 데다가 쓰는 게 아이가 맞아? 그걸 명심하면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8번에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는 20도에서 몇 분? 45분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각공정의 겹치기는 100mm 정도 해주면 돼요. 그리고 10번에 각공정 이어 바르기 포그, 자, 다음 공이 미장 공사일 때는 표면을 어떻게 거칠게 마감을 해놔야지 부착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22의 방수공법. 자, 방수공법에서는 도막방수 봅니다. 도막방수에서 코팅 공법하고 뭐가 있다? 라이닝 공법이 있는데, 코팅은 단순 도포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라이닝 공법이 유리섬유나 합성섬유와 망상포, 이게 뭐라 했겠어요? 이 망상포가 보강포라 했죠. 보강포를 적착하면서 뿌려주는 게 라이닝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닝 공법은 우리가 얘가 균열이 잘 안 간다 했죠? 균열이 적고 도막 두께가 일정해진다 했죠? 좋은 공법인데 뭐가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래서 보강포 겹친 폭은 얼마다? 50mm예요.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저겁니다.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4번에 방수제 도포에서 3번 그럼 겹쳐봐 이어받기 폭은 얼마? 100mm네요. 이거는 100mm이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보강포는 얼마? 50mm. 방수제 겹쳐 바르기는 얼마다? 100mm. 혼돈 없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3번에 방수제의 조합이나 비빔 점도 조절해서 전동 혼합기는 모터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발생해요. 그럼 기포가 발생하면 피놀이 발생해서 도막이 빨리 덜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 속도가 뭐다? 느린 것을 써야 됩니다. 회전이 느린 거. 그리고 희석제의 사용량은 몇 프로? 5%가 됩니다. 5% 주의하죠. 5%. 희석제는 5%입니다. 자, 그리고 저온 시공시는 항상 기억하세요. 온도 올릴 때는 용액을 직접 방수에 직접 가열하면 안 됩니다.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우리가 온도를 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수제 도포는 항상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된다? 치켜 올림부, 특수 부분을 먼저 하고 평면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공정과 뭐다? 7방향과 직교해서 실시하라. 그러면 하도가 X축으로 갔으면 중도는 뭐다? Y축 이렇게 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좀 알아두시고 그건 겹치면 100mm이고 그 다음에 고무 아세시 자 도막방수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 위로 자 그럼 이거 체크하세요. 4번에 고무 아세시 도막방수의 스프레이 시공 있죠. 이거는 어디에 하는가 하면 지하 외벽이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하는 공법이에요. 얘가 지하 외벽이나 쓰레기 매립장. 그래서 기본이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수는 모르면 어떻게 간다 했어요? 방수는 모르면
지붕이나 방수 아래에서 위로 갈아꼈잖아요. 그 미장 도장 공사는 위에서 아래고. 근데 제가 안 가르쳐 준 것까지 갖다 넣어서 하면 안 돼요. 타일은 아니에요. 타일은 장소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나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식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타일은 외장은 위에서 아래로 붙여요. 근데 실내에는 아래에서 위로 붙여 갑니다. 자, 그리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도막 방수는 5번에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하죠. 그리고 부분 보수도 할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자, 얘는 합성 고분자계 시트는 이거는 여러 겹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시트 한장 부착해서 하는 게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옥상 녹화 방수에 많이 사용한다 했죠. 방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옥상 녹화 방수 공사에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제품이 규격에 대해 두께는 균일하고요. 시트 상호간의 이음부의 결함이 좀 큽니다. 그 복잡부위 시공이 작업이 어렵죠. 그리고 신축성은 좋으세요. 그럼 신축성이 좋다는 거 바탕 균열에 대한 저항성은 어떻게? 크다는 거예요. 좀 알아두시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그래서 합성 고무계는 일반 시트 붙이기 전 앞서서 보강이 먼저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뭐만 주의하자? 2번만 주의하는 거예요. 2번만. 합성 수직의 공법에서는 일반 시트 붙인 후에 오목 볼록 못의 성형 고정물 부착합니다. 얘는 요것만 조금 주의하십시오. 나머지는 미리 사전에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 5번 보시면, 자, 시트 접합은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어떻게? 위에 와야 됩니다, 위에. 위에 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트 상호간 접합복은 가항 고무계는 100mm인데, 비가항 고무계는 얼마다? 70mm. 염화 비닐 수직에는 40mm예요. 염화 분일 수직에가 얇잖아요. 얇으면서 접착성이 좋아요. 그래서 적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페이지 17번 방수공법에서 실링공사 봅니다. 자, 실링공사하고 실란트는 다르다 했죠. 실란트는 틈새나 이런 구멍을 메우는 작업이지만 실링공사는 최근에 건축물을 외벽을 조립하다 보니까 재료와 재료 사이 뭐다? 조인트 줄눈이 생긴다 했죠. 그 줄눈을 방수 처리하는 게 뭐다? 실링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줄눈의 상태는 엇갈리면 단차는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 관리상 2번 기억하시고 지온 5도씨 이하나 고온은 30도씨 이상에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거죠. 철골에서 도장할 때 온도는 몇 도씨 이상일 때 작업 중단한다? 43도씨 이상일 때 작업 중단하겠죠. 근데 얘는 30도씨에 구성부재 표면 온도가 50도씨 되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습도는 몇 프로? 85%입니다. 근데 습도 작업 중재할 거는 저거죠. 실란트 작업은 90%인데 나머지는 잘 모르면 몇 프로? 85%를 기준 잡아라 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줄눈 구조는 워킹 조인트하고 논워킹 조인트에 딱 이면 접착 줄눈, 바닥, 줄눈 바닥 접착시기 아닌 이면 접착이라 했죠. 그리고 논워킹 조인트는 3면 접착 줄눈 구조고,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 백업재, 본드 브레이크 한번더 해놨어요. 정확히 알아두세요. 한번 다룰 때 됐습니다. 이번 시험에. 잘 봐두세요. 쉽게 내면 이거 중에 하나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면서. 그리고 방석 공사 나오죠? 방석 공사는 박판 시트계 방석 자재하고 신축 시트계 방석 자재. 신축 시트계 4개 받았겠죠? 비닐 필름 방석재하고 폴리에틸렌 방석정하고 그다음에 3번에 교착성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석정하고 4번에 방석 테이프 4가지가 뭐다? 신축 성계입니다. 그런데
박판 시트계 방습 자재는 3번만 외워라 했죠.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빼고는 나머지는 뒤에 뭐가 붙는다? 자재라는 용어가 붙는다. 자재. 그것을 명심해 두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24페이지. 자, 미장공사. 미장공사는 낼 게 없어서 요새 계속 박스형이야. 20회, 21회 연속 박스형으로 갔어요. 그러면 박스형으로 간다는 것은 옳은 거 모두 고르라 이거야. 옳고 그름을 판별한 게 모두 고르는 걸 내다 보니까 박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면 촉을 바르면 라스 먹이 고름질 재벌 다 거칠게 알았겠죠. 뭐만 평활하게 한다? 정벌을 바른 면만 평활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거칠게 해서 부착력을 증가시켜 주라겠죠. 그리고 촉을 바름을 충분히 균열 발 재벌 바름을 우리가 덧먹임해라 했어요. 그리고 미장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천장공사하고 벽 바닥순으로 한다 했죠. 천정 벽 바닥순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벽 기둥의 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다? 코너 비덧을 재주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탈락의 안정성 확보로 해서 피난 통로에 대한 복도 계단 청장 부위는 몇 미리 이하로 한다? 부착력은 6미리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보통 저 밑에 봅니다. 16번에. 16번에 발음 두께가 왜 저겠죠? 바깥벽하고 바닥하고 기타는 24mm였잖아요. 내벽은 뭐다? 18mm이고 그리고 천장 차양이 얼마다? 15mm인데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천장 차양하고. 그런데 피난 통로가 되면 두껍게 해서 떨어지면 아프죠?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두꺼우면 잘 떨어질까요? 얇아야지 잘 떨어진다 했어요. 두꺼워야지 잘 박락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부착력을 위해서 얇게 하라 이 피난 통로는. 피난 통로가 될 땐 얇게 하라 이겁니다. 좀 봐두시고 그다음에 6번에 재료의 배합은 아까 했죠? 발음층에 그래서 이제 바탕층에 가까울수록 무슨 배합? 부배합하고 그다음에 정벌 발음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을 합니다. 그리고 7번 결합재와 골재미 혼화재 배합비는 용적비라고 했죠. 그런데 약품 소량 사용하는 약품이 나오면 혼화재 의자나 뭐 알료 이런 것은 무슨 비다?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그래서 용적비하고 질량비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8번에 분말 및 입자 모양의 재료. 자, 시멘트 아닙니까?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는 건비빔 해놨다가 뭐다? 물비빔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9번에 압송품 칠기계는 반드시 뭐다? 기계비빔해야 돼. 이 경우는. 이건 반드시 기계비빔, 손비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스코플라스트는 다른 재료하고 혼합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야. 스코플라스는 시멘트나 소스케나 돌로마이드 다른 재료고 혼합을 뭐 하고 있다? 사용해서 안 돼.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름질하고 덧먹임 구분해 두세요. 발음 두께나 마감 두께 두꺼울 때 혹은 요체 심할 때 촛불 발음이 더 빨라주는 것은 고름질이고 덧먹임은 바탕에 이런 접합부나 이런 균열이 생기면 이걸 메워주는 작업하는 게 뭐다? 덧먹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3번 마감 두께는 발암층 전체의 두께를 말하며 라스나 쫄대 바탕일 때 바탕 먹임 두께는 뭐다? 제외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거죠. 먹는 걸 왜 그래? 먹어버리면 흔들리죠. 토해낼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먹임은 뭐다? 항상 제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4번에 미장 두께에서 각 미장
층별 발라붙임보다 면적의 평균 발음 두께, 최소나 최대가 아니고. 그리고 15번, 발음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 발음 두께는 뭐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식입니다. 자, 그리고 1의 비음량은 몇 시간?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단열 모르타르는 아니에요. 단열 모르타르는 몇 시간 이내에 사용하라 했어요? 이건 1시간이에요. 이거는 단열 모르타르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19번 타일 공사. 자, 타일 공사에서는 먼저 1번에, 자,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여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걷힌 것을 사용해야 돼. 이거는 뭐 때문에? 부착력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외장용 타일은 자기나 석기 쓰는데 독일은 쓰면 안 된다 했겠죠? 독이질 타일은 흡수율이 크고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디에만 쓴다? 내장용으로 쓰고 외장용이나 바닥용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동해 방지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장용 타일은 자기, 석기, 독이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한량 추운 곳은 안 됩니다. 추운 곳. 그리고 3번에 바닥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 또는 뭐다? 습기질 타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이질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는 건비면하고 몇 시간 이내? 3시간이고 물비면하고 나서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MCR 공법,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고 해서 그는 그 부집에 전용시설 부착하고 콘크리트 모터를 부어넣어서 요철을 부여한 방식이다. 그래서 얘가 부착력이 뭐다? 가장 우수한 공법이라 했겠죠. 그래서 타일의 박리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이 무엇이다? 무슨 공법? MCR 공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 공법 종류에는 떠붙이기 공법 나오죠. 이거는 바탕면에는 붙임용 모터를 바르지 않고 어디에다가? 타일 뒷면에다가 붙임용 모터를 바르고 한 장씩 부착하는 게 떠붙이기였죠. 그래서 얘는 그거 체크, 붙임 모르타르 두께가 얼마다? 12에서 24mm가 표준입니다. 그리고 압착 붙이기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바탕면에 모르타르 바르고 타일을 나우망치나 고망치로 두들겨서 있죠. 압착시키는 거. 그래서 1번에 붙임 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로 적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많이 하면 타일이 탈락이 잘, 박락이 잘 돼요. 그래서 1.2제곱미터 이내로 하면서 붙임 시간도 얼마입니까? 얼마? 15분 체크? 15분 이내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압착 붙이기 그 구분에 15분 꼭 체크해 놓으시고, 그런데 계량 압착 붙이기 양쪽에 다 한다 했죠. 맞죠? 그래서 1의 바른 면적 1.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붙임 시간은 몇 분? 30분이 돼. 왜? 계량 압착은 타일에도 붙임용 모터를 바르고 바탕면 양쪽에 다 바른다 했죠? 그래서 30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밀착 공법이 뭐가 밀착 공법이라 했어요? 동시 줄눈 붙이기라 했죠? 밀착 붙임 공법마다 동시 줄눈 붙이기. 차이점이 뭐라 했어요? 압착 붙이기하고 차이점이 나우망치나 고우망치 원시적으로 두들기면 뭐다? 압착 붙이기. 그러면 전동 공구나 충격 공구 활용하면 뭐다? 밀착 붙임이었죠. 그리고 접착 붙이기는 내장 공사에 한해서 적용하고 붙임 바탕면은 여름은 1주 기타 계절 2주 이상 건조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얘는 모르타르가 아닌 접착제로 부착하니까 바탕이 건조가 안 되면 타일이 다 박리돼요, 박락돼요. 그리고 1의 바른 면적 2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19번 타일 공사에서 자, 외장하고 내장을 구분해 두세요. 외장과 내장을 구분해 두신다. 그래서 공통이 뭐라 해서 떠붙이기하고 판형붙이기고, 근데 외장에만 쓰는 게 압착붙이기, 계량압착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있고요. 내장에만 쓰는 게 뭐다? 납장붙이기하고 접착제 붙이기가 있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점, 그리고 모르타르 두께는 저것만 외우라 했어요. 누구만? 떠붙이기. 12에서 24mm다.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타일 붙이기 일반 사항에서 주의할 점은, 자, 이거 봐도요. 저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6번에 치장률, 얘는 작년에도 언급된 또 보세요. 그래서 타일 붙이고 3시간의 경과한 후에 줄눈 파기해야 돼. 즉시파면 안 돼요. 그리고 24시간 경과 후에 경화 정도 봐서 치장률 공사하면 되죠. 그리고 바탕 만들기일 때 바탕 모르타르가 여름은 3, 4일, 봄, 가을은 뭐다? 일주일 이상 기간 두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얘가 부착 강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면은 얼마, 구변은 얼마 둔다? 100분의 1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탕 처리를 우리가 해서 여름에 외장 타일 붙일 때는 물을 축여주시면 됩니다. 하루 전에. 그리고, 그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번 체크, 5번입니까? 잘안 보이네. 9번입니까? 9번. 타일 붙이는 모르타르에 제가 안경을 GTX 떨어뜨렸는가 합니다. 가방 열었다가. 요새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시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오짠지 구짠지 안 보이네.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거기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으로 해서 타일이 떨어지거나 백화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제발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 뿌리면 된다니다. 아, 또 이렇게 합니다. 타일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27페이지 창호 철물. 자, 창호 철물에서 작년에 5번의 레파토리인지가 출제돼서 개별 문제로 나온 거야. 그럼 올해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나오면 창호 쪽은 무조건 종합으로 갑니다. 다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자유경첩 스프링인지는 안팎으로 개폐 가능한 거였죠. 자재문이 되고 저절로 닫히죠. 그리고 경첩은 일반 여닫이, 우리 저 문이 저기 경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방문에 달려있는 게다 뭐다? 경첩. 근데 저절로 닫힌다 안 닫힌다? 안 닫혀. 그리고 피보디인지가, 이건 세대 현관문, 갑종 방화문 기억하라겠죠. 그래서 얘는 용수지 문장부신이죠. 가장 무거운 문에 사용돼. 얘는 저절로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설치한다?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 설치하는 거잖아. 피보디인지 설치하면. 맞죠? 아파트 세대 현관문. 그리고 플로어인지는 힌지 장치를 바닥에 매입한 거죠. 힌지 장치를, 자, 바닥에 매입을 한 것이 무슨 힌지? 플로어 힌지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건 중량 자재문에 사용한다 했어요. 근데 얘 저절로 닫힙니까? 저절로 안 닫힙니까? 저절로 닫히자. 에이, 90도 딱 꺾어놓지 않는 이상 저절로 닫히잖아요. 그리고 레포트 약간 열리는, 10에서 15 약간 열리는, 이거는 공중 화장실. 저 이거 내서, 이제 다음에는 콜센터입니다. 레퍼토리인지 제가 많이, 자, 공중 화장실에 레퍼토리 약간 닫혀 있죠? 약간 열려 있잖아.
사람이 안에 딱 닫으면 되는데, 그럼 이 고장나면 잡고 놓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화장실 문은 안 여닫이가 맞는 거예요. 공중 화장실은. 공중하에 방 여닫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고 누는데 밖에서 잡아 당기면 어떡해? 딸려 나가면 당긴 사람도 민망하고 딸려 나간 사람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중 화장실 문은 안 여닫이로 해야 돼. 그럼 화장실 문 전부 다안 여닫이죠? 형들, 아파트도 안 여닫이로 돼 있잖아. 방 여닫이로 돼 있는 손 들어봐요. 없죠?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도어 클로즈, 도어 체크라 했죠? 열려진 여단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거고, 도어 스톱은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해 벽이나 문짝을 보호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건 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문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바닥용도 있다 했죠? 그리고 도어 홀더하고 헷갈리지 말았겠죠? 이 말발굽이 뭐다? 도어 홀더라 했어요.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가 자, 일단 1번에서 11번까지가 뭐예요? 여닫이입니다. 여닫이 철물, 여닫이 창호 철물이 여닫이 창호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번에서 5번까지가 지지 철물, 1번에서 다시 5번까지가 여닫이 지지 철물이 지지 철물. 그리고 그 다음에 도화 클로즈, 도어 스톱, 도어 홀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특히 도어 스톱은 도어 홀드하고 헷갈리지 말자. 도어 홀드가 말발굽이라 했죠?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시키는 게 도어 홀드고, 그다음에 나이트 레이치는 외부에서 저거죠? 열쇠를 열고 안에서 손잡이로 트는 보조 자물쇠, 나이트 레이치. 오르내의 꽂이는 쌍여닫이에 쓴다 했죠? 잠그는 거, 이렇게 아래 위로 꽂아서 잠그는 거, 쌍여닫이 문에서. 그 다음에 실린더 자물쇠는 저런 거. 저런 게 실린더 자물쇠. 자, 이렇게 실린더 자물쇠는 그냥 열면 안 열립니다. 어떻게? 돌리거나 손잡이를 틀어서 넣는 거. 이게 뭐다? 실린더 자물쇠. 그리고 도어 행거는 전문이고, 크레센트는 오르내기창과 미세기창의 잠금장치라 했죠? 알아두시고, 그리고 도르래는 오르내기창호에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미세기창호에 쓰는 게, 미세기창호에 쓰는 게 뭐가 있다? 레일이 필요하고, 레일이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뭐다? 호차, 문받기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잠금쇠가 크레센터도 있지만, 목재 여닫이 문에 뭐가 있다? 도어볼트. 도어볼트 기억나시죠? 문 잠그고 구멍해서 맞춰 돌렸던 거, 도어볼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창호는 콘크리트 뭐 해반죽이 약하죠? 해반죽 이런 게다 알칼리성이죠. 알칼리성에 약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커요. 그럼 알루미늄은 에너지 절약상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리고 갑정방화문 정확히 알아두시고, 비차열 성능이 1시간 이상, 차열이 30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을종방화문은 비차열만 30분이 됩니다. 그리고 풍소라는 아직 시험에 안 냈어요. 방풍목조로 되어주는 게 뭐다? 풍? 소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시 문은 울거미를 짜고 중간살 대놓고 양면에 합판을 교착함 문으로서 제거된다. 그 뒤틀린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문은 출입구의 통풍기를 방지하고 출입구는 통제 목적. 얘가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수 있다 했죠. 그리고 얘가 무슨 구조다? 방풍 구조였죠. 방풍 구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은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하거나 큰 방을 분할하거나 전체를 개방할 때 쓰는 게 전문이고, 그리고 여밈대는 여며지는 선대를 여밈대라 했죠. 그리고 마중대는 맞닿는 선대라 했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유리공사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